이런 삼척의 반에 이곳으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저희 집입니다. 모두 여섯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 무건리. 이장인 김태은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 통화용과 여기 우물.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이라 물은 굉장히 깨끗하죠. 자연스레 산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멋있죠? 6년째 이 풍광에 푹 빠져 있다는 김태은 씨. 매일 보아도 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시간 하루 금방 가야 돼요. 비 오면 구름 올라가지, 무지개 뜨지, 뭐 어떤 데 낮에도 달 보이지. 아는 사람 집에 놀러 왔다가 이 풍광에 반해 덜컥 이사를 왔답니다. 도시에서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느긋합니다. 농사일도 느림보. 지금 매실이 너무 시기가 늦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반장님, 이쪽 빨리 따줘요. 농사 박사인 심호진 씨. 자꾸 밑에서 같이 치기를 해가지고 낮게 해서 이렇게 키워야지 따기가 좋은데 지금 이러다 보면 몇 년 있으면 너무 커갖고 위에는 따기 힘들다니까. 여기 사람이 아직 못 됐나 봐. 아직까지 촌놈이 덜 됐나 봐요. 힘을 보태주는 이웃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아, 같은 동네 사니까 서로 뭐 여 동네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뭐 좀 조금씩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도시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가족 같은 이웃입니다. 매실이 다른 데 보면 거의 이제 뭐 요 정도. 부장님 마랑 거 한번 잘 써봐요. 먹어보자. 근데 향이 참 좋긴 하네. 그래. 안 쉬진 않아요. 대부분 쿠어만 따뜻한데. 노랑대. 응, 안 쉬네. 게으른 농부지만 수확한 건 가장 신선할 때 누구보다 빨리 청으로 담근답니다. 태은 씨의 새로운 취미 생활. 차곡차곡 쌓인 청을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진답니다. 하는 과정이 재밌어요. 결과보다. 결과는 사실은 어떤 때 내가 봐도 너무 마냥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 과정만 나는 즐기는 편. 이거는 최소 이제 3개월, 100일은 뒀다가 걸러져. 근데 그 안에 한동안은 계속 틀어줘야 돼, 물라면. 이거는 오디. 오디 옆에 밭에 나온 거 조금 담았고, 이거는 이게 매실이지? 매실, 개복숭아. 자연이 철마다 선물해주는 식재료를 먹는 즐거움. 얼마나 좋은지요. 김태은 씨는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건리로 터전을 옮긴 거라고 말합니다. 부자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유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돈을 떠나서 이런 거 쳐다보고 있으면 뭐 뿌듯해. 이렇게 뭐가 뭐 큰 거 생긴 것 같이 좋더라고. 이런 것만 쳐다봐도 이런 거, 그다음에 장담아 놓은 항아리만 쳐다봐도 좋아요. 구멍가게 하나 없는 첩첩산중에서 사는 삶. 모든 먹을거리는 내 손으로 척척 해내야 하는 거랍니다. 뭐예요? 뽕잎가루. 여기 집 주변에 뽕잎이 많아가지고. 아, 가루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가루죠. 전에 같으면 귀찮았겠죠, 그죠? 사 먹는 게 낫고, 쉽게 먹는 게 낫고,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고. 생각보다 이런 거 해보면 재밌어요. 돈을 막 벌다가 그만두고 들어가면 뭐 먹고 살지? 수입 하나도 없는데. 진짜 갈등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안 들어오면 못 들어오겠더라고, 영영.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들어왔지. 근데 또 막상 들어와 보면 또 사라져요. 그게 희한하게.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많이 부족한데 오히려 여유는 더 있는 거. 희한한데 그렇더라고요, 그게. 마음을 비우니 신기하게도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멍난 도넛처럼 허전했던 마음. 이제는 꽉 채웠다죠. 이런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감동을 맛본다는 김태은 씨. 솜씨 바위랄 것도 없이 무엇든 무심하게 툭 넣고 한 소금 끓여내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산중 레스토랑 오늘 메뉴는 뽕잎 수제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맛있나? 맛있어요? 안 매실 단다 고생하셨어요. 정리되지 않은 나무에서 매실 단이라고. 더위가 가시지 않은 뜨거운 오후. 울창한 숲길 따라 시원한 바람 맞으며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비밀의 장소. 여기는 우리 무건리 사람들의 아지터. 아지터 가기 조금 먼데 그래도 여름에는 꼭 들르는 곳. 이끼포포. 태고적 자연을 고이 간직한 무건리 주민들의 무릉도원 이끼포포인데요. 시원한 물줄기를 따라 펼쳐진 초록색 물결. 요 살아있는 이끼들이 특별해 붙은 이름이랍니다. 자연이 만든 신비입니다. 아, 시원하다. 오, 건시려, 건시려. 엄청 차요, 물이. 네, 계곡 자체가 뭐 너무 깊다 보니까 물이 물과 바람, 그리고 세월이 만들어낸 원시의 비경 아래 이끼의 생명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심호진 씨에게는 익숙한 장소죠. 미술 시간에 이제 여기 이제 그리러 가자 이래갖고 이제 와서 이제 그림 그리고 그랬죠. 제 아무리 뜨거운 폭염도 여기서는 명암을 못 내밀죠.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 무건리 사람들 상당히 행운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꼭 와봐야 돼요. 등골이 오싹해져서야 돌아가게 되는 곳. 이 맛의 여름이 즐겁습니다. 여기 여름을 손꼽아 기다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데 떨었어. 있는 대로 가야죠. 조밭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들갱이 배라고 낚싯대 만드는 재료를 구하려고 왔어요. 대나무 구하기 힘드네. 전통 방식 어구인 글갱이 낚싯대를 만드는 중인데요. 너무 얕고 내 손에 자기 손에 맞는 낚싯대를 만들기 하는 거.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지만 강태공에게 연장은 중요한 법. 글갱이 낚싯대는 대나무로 만들어야 탄력 있고 강한 물살에도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한날을 채취를 했으니까 갖고 이제 만들면 돼요. 가시죠. 이렇게 철두철미 준비해서 만나게 될 손님의 정체는? 많이 잡았어요? 적당히. 고기는 어때 지금? 고기 씨알이 좋아. 맨날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언어도 잡고 같이 또 음식 다 재먹고 항상 여기 오면 만나요. 손님한테는 여름이 되게 기다려지는 계절이겠죠? 아무래도 할 일이 많아지죠. 물속에 이 더운 날 물속에 사는 게 가장 좋죠.
일단 나무로 일단 한번 잡고요. 되게 고개가 빠르다 보니까 너무 빠르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낚싯대는 두 개를 준비를 했고. 은어는 어릴 때 바다로 나갔다가 산란기가 되면 강을 거슬러 옵니다. 긴장 속에 시작된 은어 탐색전. 워낙 민첩하고 빨라서 은어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한 발 빨리 움직여야 낚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데요. 백발백중, 제 아무리 빠른 은어도 박석근 씨 앞에서는 도가니에 든 쥐, 아니 도가니에 든 은어입니다. 지나가면, 여기를 긁어줄 때. 네? 딱 재면서 이게 힘을 쓰니까 이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줄이 없으면 떨어져 버려요. 네, 꼭 사냥하는 것 같아요. 네. 또 고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고기를 딱 쫓고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른들 어깨 너머로 보며 터득한 지 벌써 40여 년. 지금은 베테랑 은어 낚시꾼이 됐습니다. 큰 거 한 마리 보여줄까요? 네. 이게 몇 센치 정도 될까요? 23, 24. 다행이다. You know when that shark bite. 목표물을 발견하면 은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잠입 성공. 노련한 솜씨로 순식간에 낚아채니 그 실력 눈앞에서 보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더도 말고 더울도 말고 한두 시간이면 작업 끝. 체력 소모도 엄청나지만 자연을 생각해 정한 규칙이랍니다.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왜 이렇게 하세요? 같이 즐겁게, 재밌게. 삶이 별거 있나요? 은어가 가장 맛있을 때는 갓 잡아 바로 먹을 때랍니다. 소박향이 있죠? 이게 비린내죠? 은어의 특유의 비린내가 그렇게 나요. 옛 기록에 은어는 철이 늦더라도 나오는 대로 진상하라고 했다니 맛은 알만하죠. 전국에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입니다. 횟집에서 이렇게 안 해줘요. 저희 지인들하고 먹을 때는 저희들이 먹는 방식이에요. 신경을 곤두세워서 은어를 잡았으니 이제 천국의 맛을 볼 차례. 야들야들 부드러워 보이는 은어 회. 눈으로 먼저 먹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데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란 건 이럴 때 쓰는 표현이겠죠. 부드럽다. 달콤하다. 먹으면 또 무슨 일이 시원하면 되고 그 시원함으로 또 행복함을 느끼고 또 내가 좋아하는 낚시도 하고 그래서 여름이 좋아요. 이 맛에 여름이 벌써 또 기다려집니다.